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 일정을 미리 잡으신 게 꼭 취소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불참하신다고 이렇게 20대 국회 하반기 남은 게 8개월 남짓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.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. 그런데 밀린 일이 태산 같습니다. 민생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추경 예산을 비롯해서 줄줄이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우리 국회가 그걸 처리할 입장이 처지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여기는 그냥 단순한 당대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어느 부분을 다 대변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허심탄회한 국회 활성화와 각종 민심 대책 이런 게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한 분이 안 오셨는데 한 분이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. 아무쪼록 황교안 대표께서도 장외투쟁은 장외투쟁 하시더라도 또 이런 5당 대표 간의 모임은 또 참석하셔서 그 소통할 건 소통하고 투쟁할 건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선진화법대로 잘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. 국회를 몸싸움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그동안 잘 지켜져 왔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생겨서 유감스럽고 또 국회에도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국회로 빨리 돌아오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대표는 안 오셨고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당의 대표들은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진출을 합니다. 이것도 옛날과 또 똑같은 모습입니다.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이 막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. 물론 요즘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에 별의별 막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은 그 인터넷에 나오는 막말을 따라갔을 것이 아니라 격조 있는 말로 국민의 언어를 순화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.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나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이게 논의가 실종된 거 안타깝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장이 회복돼서 선거제 개혁 플러스 지난 4월 12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때 우리 의장께서 제안하신 원포인트 개헌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개헌 논의 착수하자. 이것은 정확하게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과 부합하는 제안이십니다. 또 자유한국당도 원내 돌아오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희상 의장께서 제안하신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는 화답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. 초월회가 애초에 만들었던 취지가 서로 뭐 아무리 싸움을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하자라고 했던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이후에 5당 대표가 모두 다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. 4월 말에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는데요. 그 패스트트랙 지정 전에 자유한국당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. 첫 번째는 선거제도는 합의 처리가 원칙이다. 그리고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된다.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은 안건 자체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.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합의 처리하자라고 하는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나갔으면 하고 다만 우리가 왜 선거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는가 이 선거제도가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라고 했던 그 원칙에 기초해서
각자의 어떤 안들을 좀 더 좁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 우리의 반독재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만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